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영웅전 진행을 맡은 최사영입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영웅전 9월 정규전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정말 뛰어난 성적으로 우승한 트레이더분들이 대거 배출이 됐는데요. 최근 사실 힘들었던 장세가 많이 이어져 왔는데도 엄청난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대체 어떤 종목들로 어떻게 수익을 내셨을지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해외 주식 전문가 두 분 모셔볼게요. IS 이지환 대표님 그리고 키움증권의 안석훈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되게 상큼 발랄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들어와서 그런가요? 아, 그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초면은 아닌데 이렇게 함께 앉아서 방송 진행하는 거 두 분 다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이 공간도 처음이고 모든 게 다 낯선데 오늘 그래도 재밌는 내용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이제 해외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텐데 주로 어떤 내용들 다뤄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주요 리그에서 그 1위 차지하신 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는지 이제 네. 그 이제 서영 앵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대표님이 네, 저는 네. 팀장님이 펀더멘탈 분석을 해 주시면 기술적 분석과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고 또 우리 그 매매 방법에 대해서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짚어 드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해외 주식 쪽으로는 검증이 되신 전문가 분들이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아깝지 않도록 또 도와드리고요. 지루하지 않게 멋진 케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9월 정규전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각 리그별 1위 수상자님께서는요. 1억 리그에서 코코농님, 5천 리그에서 김상보님, 3천 리그에서 상상폴리스님, 1천 리그에서 일산올빼미님, 100 리그에서 매드스트님이신데요. 먼저 각 수상자별 고수익 비결을 알아보기 전에 해외 주식 고수분들께서 9월 동안 또 어떤 종목들에 투자를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랭커분들의 수익 종목 탑10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월의 탑10 종목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8월에도 그렇고 9월에도 그렇고 1위 종목은 속스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엑소 XS였습니다. 8월에는 11% 수익을 냈는데 9월에는 그보다 거의 2배 20% 넘는 수익률을 냈어요. 9월에 2위 종목은 SQQQ였는데요. 이 나스닥 100지수의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3배 추종하는 상품이죠. 15% 넘는 수익을 냈고요. 8월에는 보이지 않던 니콜라가 3위로 올라와서 33%의 엄청난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 외에도 테슬라, 아이온큐, 엔비디아 등 이 테크주들에 대한 사랑은 쭉 이어져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석훈 부장님, 네. 네, 이번 정규전에 참여하신 이 트레이더분들의 8월과는 좀 달라진 9월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개별 주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근데 장의 흐름이 8월하고 9월하고 다 이제 빠지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네.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너무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올해 전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SOXS가 1위를 차지해서 지난달과 함께 가장 큰 수익률을 갖다 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 점은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니콜라가 또 짜잔 하고 등장을 했는데 네. 저희가 지지난달에 니콜라를 한번 다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말씀드릴 때 보지 마시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9월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 나타내면서 또 큰 수익을 가지고 온 종목이라서 이게 좋을 때만 보면 괜찮은데 길게 보고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변동성도 참 많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시장 전체적으로 뭔가 투자하기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들 또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또 두 달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니콜라도 많이 주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환 대표님께서는 이 탑10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었을까요? 팀장님 말씀대로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
나오니까 인버스 상품이나 혹은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우리가 보면 좀 규모가 작은 종목들의 이제 좀 수익률이 좀 좋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9월달 8월달 이전에 보면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거의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빠졌다라는 것은 시장이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저도 이제 비슷한 견해인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제 인버스 상품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고려를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한 상품이나 조정 구간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가 고려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상위 트레이더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정말 고도로 훈련된 상위 트레이더가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익을 구하는 게 어쩌면은 양쪽 밤을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위 트레이더들의 관점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저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9월에 뛰어난 수익률을 내신 이 트레이더분들은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키움증권 해외주식 영웅전은요. 단기간에 누가 더 많은 수익을 냈는지를 또 겨루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타라고 하죠. 또 단기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점 위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트레이더분들의 매매 내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억 리그 1위 코코농 트레이더의 매매부터 살펴볼게요. 반도체 섹터를 반대로 추적하는 레버리지 ETF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SOXS를 거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셨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9월 매매 1위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수익률은 35.67%였고요. 수익금이 6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셨나 봤더니 9월 초에는 그렇게 매매를 많이 안 하시다가 네,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적정 가격대에서 사시고 또 적정 가격대에서 파는 그런 전략을 쓰셨어요. 그래서 뭔가 딱 고수의 분위기가 난다 싶었는데 이 종목 나는 다 꿰고 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지환 대표님께 또 궁금한 점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종목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 종목 매수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단기간에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수익 내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이 대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트레이더들의 분류를 크게 보니까 한 세 종류 정도가 나오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정방향 ETF와 역방향 인버스 상품을 두 개를 다 추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 종목의 등락을 굉장히 패턴화해서 계속해서 사고 파는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변동성이 폭발하기 전에 잠잠할 때 이 변동성 종목을 노렸다가 변동성이 확 커질 때 매도하는 전략.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역시 이제 한 두 번째 부류 정도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반대 방향이죠.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변동성이 확 커지면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스캘핑으로 치고 박는 매매를 계속하셔서 수익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 코코농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버스 그 상품의 SOX에 대해서 상당히 조회가 깊고 결국은 이 종목의 고점과 저점에 대한 고찰을 이제 계속해 나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거래에서도 좀 명백히 드러나는데 이분이 거래했던 경우에 이제 한 가지를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9월 26일 날 보시면 11.87달러에서 한번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잘 보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직전 저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직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점 요 부분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것 같고 상당히 이제 특이한 부분은 이런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스캘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점 고점을 확실히 좀 인지를 하는데 이럴 때 한 번 시세가 나는데 여기서 매도를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본전까지 밀렸는데 보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줄 때 직전 고점을 넘어갈 때 12.5달러에서 매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스윙 관점에 짧은 단기 스윙 관점인데 이거는 고점 저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사실 12.5달러 찍자마자 바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간 여행자처럼 항상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여기를 갔다 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 정말 이 점에서 매도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이 내려가는 동안 인대를 하시고 여기서 정확하게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회가 깊고 결국 이런 이제 어느 정도 단기 스윙에 그리고 종목을 몇 종목 내로 압축을 해서 매일매일 추적하는 시스템 방향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상당히 잘 하셨고 강단도 있고 결국은 아마 이런 스캘핑이나 짧은 단기 수행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시려면 이런 눌림 과정을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고점에서 과감하게 매도하는 전략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략적으로 또 멘탈적으로 상당히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성큰 부장님께 네. 질문 드릴게요. 이 종목 매매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가급적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과 계좌 네.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런데 1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단련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꺾이지 않는 의지와 꺾이지 않는 뭐라고 할까요? 참을성?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데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참아내고 버티면 어느 순간 얻을 수 있는 수익이긴 한데 아까 이제 대표님이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네. 매도하자마자 가격이 그렇게 빠지는 건 시간 여행자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와 정말 타이밍이 네.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네. 가히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이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촬영하잖아요. 매번 시간 여행자 한 분 정도가 한 번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이분 거 보고 여기는 제가 아무리 기술 콘서트를 해봐도 그 매도 자리가 안 나오는데 정말 신기하게 매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그냥 네. 와 하고 넘어가셔야 하지 않을까. 아 방금 저처럼요. 네네. 네. 저도 뭔가 감탄을 네. 하고 제가 엄두는 안 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또 이제 개척 정신이 워낙 좋잖아요. 네. 저 사람이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하면서 도전하시는 분 도전 의식이 또 좋아서 하시는데 정말 쉽지 않다는 거 한 번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 확인하고. 잘 하셨구나. 참고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분 매매 스타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000리그 1위 수상자님이십니다. 김상보 트레이더님 매매 내역 확인해 보면요.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이 이뮤노반트 종목인데요. 대회 전부터 보유하시다가 전량 깔끔하게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셨습니다. 수익률은 75.37%이고요. 수익금은 5,6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매수 평단은 이제 없는 상태고 매도 평단은 $39.69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보님의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분이에요. 계속 보유를 하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또 큰 수익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대체 이 이뮤노반트가 어떤 종목이길래 확신을 갖고 계셨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은 투자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좀 허들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의약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설명을 분명히 한글인데 영어가 아니고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뮤노반트 이 발음도 힘들어요. 이거 몇 번 저도 읽어보고 왔는데 상대적으로 언급이 많이 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자가 면역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이고 단일 클론 항체인 INVT1401을 개발 중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네. 접근이 안 되죠. 무슨 얘기지 네. 싶어요. 그래서 헬스케어에서도 특히 바이오 관련 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매우 신중히 하셔야 하고요.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 이해가 가신 다음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업체가 지난 9월 26일에 임상 1상 성공 소식이 나오면서 97% 넘게 하루에 올랐어요. 급등 마감을 하고 이튿날도 한 11% 오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꼭 뒤에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투자 관련된 이슈가 뉴스로 또 나와요. 그래서 9월 28일에 공모와 사모를 통해서 약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집한다고 기사가 나오니까 다시 급락 전환을 합니다. 이만큼 이제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가 네네. 오르다가 거기에 뭔가 이제 회사에서 뭔가 희석시키고 아니면 상쇄시키려고 하는 뭔가 튀어나오면 주가가 다시 주저앉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문제거든요.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 정말 이 기업은 잘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라고 해서 접근을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거기서 상폐가 나오기도 하고요.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기억하셔서 단순히 이제 수익률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접근하시면 안 되겠고요. 저희가 지난 여름 되기 전이죠. 5월, 6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여러 바이오헬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뭐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FDA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현재 그걸 다 까먹은 주식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모멘텀뿐만 아니라 네. 실적을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2018년에 설립돼서 2019년 12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또 업력이 상대적으로 길진 않아요. 물론 이게 신약이다 보니까 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투자 위험도는 꼭 기억을 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을 보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지환 대표님께서는 이분의 매매 스타일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은 이제 아까 언급됐던 세 유형 중에서 일정 매매 같은 길목 지키기죠. 그러니까 일정 미리 이제 변동성이 적을 때 매집을 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변동이 폭발할 때 차익 실현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기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기업이 뭐 임상 단계에서 뭐 성공, 물질 개발, 뭐 임상 통과 이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왔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확 뛸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매수 그 단가는 얻는데 우리가 수익률로 계산을 잠깐 해보니까 20불 여기 초반대에서 아마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고요. 이 어디선가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과정을 견디시고 이렇게 임상 결과가 발표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폭발될 때 수익을 실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매매를 잘 하시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개인들이 어쩌면 이제 운이 좋아서 매수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경우 시세가 그렇게 유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급등 이후에 다시 이제 급락을 하고 이제 재차 급락을 하면 매도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급등을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냥 잘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39.69달러에 매도를 하셨는데 이런 게 이제 정말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기다렸다가 혹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 욕심을 부리고 한 2, 3일 정도 주저주저하면 내 수익이 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줄어들면 매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한 방 더 맞으면 다시 내려오는데 이런 거는 딱 가감하게 본인이 설정하셨던 곳에서 매도를 하셨다는 게 매매를 잘 하신 것 같고 수익률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75.37%. 상당히 이제 뭐 매매는 잘 하셨고 다만 이제 이걸 운에 기대거나 혹은 일정 매매를 계획해서 미리 길목 지키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좀 갖고 계셔서야 매매를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자금이 묶여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요거는 잘 참고를 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결단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딱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해서 좋은 수익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많이 배워갈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분은요 3000리그 1위 자리를 차지하신 상상폴리스 트레이더님이신데요. 아다미스 파머슈티커스 종목으로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파머슈티커스예요. 74.8%의 수익률 그리고 수익금은 3,500만 원 이상을 내셨습니다. 이 종목 저는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지금 발음하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네. 두 분은 원래 알고 계시던 종목이었나요? 그럴 리가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기억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다미스 파마슈티컬스로 매매가 되다가 어느 순간 회사 이름이 바뀌어요. DMK 파마슈티컬스로. 이게 뭔 얘기인가 좀 찾아봤죠. 네. 그랬더니 지난 2023년 5월 25일에 두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합병을 하고 애더미스 파마슈티컬스가 DMK 파마슈티컬스와 합병한 이후에 그냥 기업명을 일단은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종목 코드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난 9월 초에 현재 사명과 종목명으로 변경하면서 일종의 뭐라고 재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HTS나 MTS에서 만약 찾아보시면 9월 7일 전에 데이터가 연동이 돼서 안 돼요. 네. 안 나와요. 그러니까 9월 7일에 어떻게 보면 재상장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네. 기업명이 이렇게 바뀌고 티커가 바뀌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뭔가 이제 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위험성이 높은 징조인가요? 기존에 좋지 않았던 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되게 아~ 씻어내 닦아내버린 거예요. 기존의 아~ 이력을 다 지워버리고 네네. 새로 시작하는 회사. 그리고 타업이 지금 포인트로 가져가는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지금 알러지 반응을 응급치료하는 약물 하나 그리고 그 오피오이드라고 이제 과다 복용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응급처치하는 두 가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연구를 해보겠다. 그리고 회사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회사인데 실제로 9월 말에 장중에 231% 폭등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기사로는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올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뭐 레딧이나 이런 데서 좀 찾아봐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공식적인 어떤 정보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야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해서 수익을 내셨다는 건 그 내용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셨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앞서 말씀 제품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 뭐 곤충이라든지 식물로부터 뭔가 알러지 반응이 갑자기 왔을 때 이거를 응급 처치하는 응급 치료하는 약물 하나 이게 주사제예요. 이게 몸에다 이제 바로 인젝션하는 건데 네. 그리고 우측의 약물은 이제 오피오이드 등 약물 과다에 따른 반응이 왔을 때 이거 응급 처치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사업 영역을 좁혀서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9월에 새로 상장하면서 주가 흐름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죠.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을 내셨다는 건 뭔가 특별한 오늘은 시간여행자가 두 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분은 그러니까 종목 자체도 저도 사실 생소하고 굉장히 위험한데 네. 매매 방법도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한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좋게 말씀을 드리면 배팅에 아주 예술적인 배팅을 하셨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물타기 하신 겁니다. 보통 이제 보통 개인들은 물타기에 가까운데 그게 이제 물타기가 좀 달라지는 건 이제 배팅의 묘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물을 타느냐를 여부로 본다면 이분은 이제 차트를 잠깐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이분의 평당가가 $0.79입니다. 그러니까 평당가는 여기가 되고 매도 가격은 $1.37. 그러니까 수익률은 무려 70%가 좀 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재상경에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고 폭발했던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셔서 역시 이제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잘하는 고수들의 특징은 매도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윗꼬리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 정도 올라갈 때 정확한 매도를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가장 큰 묘미인데 문제는 이전에 이제 그 평당가를 맞추기 위해서 이분이 $0.7대에서 그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7, 6 점점 좀 내려서 이 $0.5대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0.7에서 0.5면 마이너스 한 40% 이상의 손실을 계속해서 초과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매수, 초과 매수를 하시면서 결국 평균 가격을 $0.79로 맞췄는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폭발되면서 위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률은 70%가 넘어졌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좋게 말씀드리면 베팅의 면이 있고 이제 나쁘게 말씀드리면 이제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변동성 폭발이 나오지 않았다면 상당히 이제 곤란한 계좌 상황이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따라하거나 참고를 하실 수는 없는데 사실 이제 그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팅의 묘미로 하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라미딩 하는 방법이 이제 거꾸로 역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리스크한 방법인데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평균 단가를 잘 맞춰서 과감하게 이제 매도는 굉장히 잘하셨고 수익률은 아마 이분은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해 나가시면 상당한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좌 관리는 꼭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분이 매매하신 내역을 보니까요 꾸준히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 나가셨고 참 엄청난 끈기를 지니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기다리고 기다리던 급등 구간이 딱 나오고.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참 존경스러웠는데요. 이렇게 지금 세 분 정도를 봤는데 한 분 한 분마다 매매 성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누가 정석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랄 거는 없기는 하지만 각 분들로부터 배워갈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트레이더 분들의 스타일을 보시면서 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지 나랑 맞는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열심히 달려서 다음 트레이더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천리그 1위 일산 올빼미님의 매매 내역도 볼게요. 드디어 이 종목이 나옵니다. 니콜라로 수익률 66.65%, 수익금은 1097만 원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매수 평단은 $0.86, 매도 평단은 $1.42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니콜라 투자가 이 단타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앵커님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안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거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실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니콜라 같은 주식은 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지지난달에도 한번 전해드렸죠. 그리고 앞서 그 대표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폭등을 하는데 폭등하면 폭락을 하고요. 네. 그리고 계속 주가가 떨어지면서 계속 주식 병합을 해요. 왜냐하면 나스닥에서 요건이 있다 보니까 요건을 맞추라고 하니까 계속 주식을 병합합니다. 그럼 주식을 병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시가총액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아. 회사가 쪼그라듭니다. 계속.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른다고 야 이런 종목 해야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큰일 나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GM 전 임원을 선임했다. 이게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 종목에 갑자기 펀더멘탈이 등장했는데 우리 워렌 버핏이 경진을 중시하잖아요. 네. 워렌 그렇죠. 버핏 같은 투자라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네, 네. 전혀 무관하죠. 네. 하나의 모멘텀이고 상당히 리스키합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 임원을 선임했다는 소식에 그날 얼마가 올랐냐. 33%가 올랐고요. 맞아요. 그리고 28일 목요일에 드디어 수소연료전지 트럭을 출시한다 하면서 얼마 올랐냐면 5.76% 올랐어요. 이게 더 중요한 소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다. 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오를 때 기사 나니까 그것만 보고 접근하실 수 있는데 지금 수소연료전지 트럭이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된다고 해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네.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All science, no fiction. 이건 전부 과학이야. 이제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소연료전지차를 판다. 드디어. 거기까지 좋아요. 네. 거기까지 좋은데 네. 문제는 주가가 너무나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리고 홈페이지 보다가 제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티셔츠를 팝니다. 어머.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남자 티셔츠, 여자 티셔츠 네. 그리고 또 뒤 액세서리도 있어요. 오. 야 이거 티셔츠로 돈을 버는구나 요즘에. 신기하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보다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비싸요? 25달러? 생각보다. 아무튼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10 화면에서 하단에 제가 적색 이제 띠를 눌러놨는데 네. 월마다 주가가 퐁당퐁당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에 -30%, 6월과 7월에는 두 달 연속 뛰긴 했어요. 이때는 주식 병합하고 뭐하고 막 하느라고 그리고 이슈도 좀 있었고요. 네. 121%, 93% 올랐는데 8월에 다시 56%가 급락하고 9월에 다시 33% 올랐습니다. 아까 GM 전 CEO 선임해서 오른 33%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리고 현재 10월 달에 들어와서 다시 24%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아, 홀수 달에는 수익이 나고 짝수 달에는 마이너스가 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실적에 대한 전망치로 보셔야 한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반드시 챙겨보셔야 한다 싶고요. 실제로 니콜라가 차량을 계속 앞으로 판매해서 네. 차량 판매 수익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한다면 그때 한 번 더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대표적인 먹튀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소송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네. 회사와는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그 영향이 계속 미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기자동차 업종 내에 주가가 제대로 형성돼서 가고 있는 건 유일하게 테슬라밖에 없다. 그렇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정말 펀더멘털을 봐야 한다.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또다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일산올빼미님의 매매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강심장을 가지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15% 급락이 나온 이후에 한 번에 매수에 들어가셨고요.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이주환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셨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분은 이제 네. 변동성과 시간 투자를 이제 겸해서 하시는 우리가 보면 이제 전형적인 스윙 투자자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 오늘 나와 있는 투데이더 중에서는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매수를 하면 10일 이상 보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깁니다. 10일. 네, 니콜라 같은 종목 10일 이상 보유하는 게 사실 강심장은 맞죠. 강심장은 맞고 전형적인 이제 스윙 트레이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스캘핑이나 그 짧은 모멘텀과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의 특히 이 상위 트레이드의 특징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매도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매수는 어떤 잘못된 방법이든 리스크한 부분을 포함하든 결국은 매도할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는 게 이제 큰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이제 매매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좀 보면 10일 이상 보유했던 게 9월 초에 이 니콜라가 아마 보니까 직전 저점 근처에 이제 다달랐을 때 한번 매수를 하셨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견디고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급격하게 거래량이 터질 때 변동성이 한번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매수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급락이 나왔거든요. 일봉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급락이 나온 이후에 재차 반등을 줄 때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매도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고점 하기는 스윙 투자로도 한번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고점 근처에 다다르면 보통 개인들은 희망을 품거든요. 네. 시세가 위쪽으로 더 나지 않을까. 한데 오늘 보셨던 트레이드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직전 고점 근처를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 다 매도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도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여지고 투자 기간이 9월 초에서 9월 한 20일 중반대까지 거의 20일 가까이 넘게 넘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형적인 스윙 투자인데 거래수가 많지는 않은데 분할 매수 그리고 직전 고점 넘어가기 전에 못 넘어가면 분할 매도. 그러니까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매매 형태일 것 같고 앞에 보셨던 고도의 이제 트레이딩 능력이 필요한 스캘핑 투자보다는 조금 더 일반 투자가분들이 좀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인데 뭐 종목 선정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을 난해하게 하셨는데 매매는 어떻게 보면 오늘 트레이더 중에서 가장 정석적으로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형적인 스윙 매매를 하신 분인데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 좀 좋은 결단력으로 좀 매도를 잘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 좋은 결단력을 가지고 계시긴 했지만 어려운 종목 가지고 잘 매매를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좀 참고하시기에도 좋은 예시라고 보여지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매매 스타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트레이더님은요. 100리그 1위를 차지하신 매드스트님의 매매 스타일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총 3개의 종목으로 각각 100% 이상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솔로윈 홀딩스 종목 그리고 트랜스코드 테라피틱스 그리고 아발로 테라피틱스 이 세 가지 종목을 거래를 하셨는데 테라피틱스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네, 수익률은 153%가 넘어가고요. 수익금은 720만 원 가량을 내셨습니다. 매수평단은 6.92달러, 매도평단은 9.43달러로 지금 솔로윈 홀딩스에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요. 아, 이 세 가지 종목들 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하신 걸까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로윈 홀딩스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네. 홍콩의 온라인 증권 업체였습니다. 저희 키움 증권처럼 온라인으로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솔로몬 윈이라는 트레이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움 증권은 영웅문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는 솔로몬 윈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2021년에 설립돼서 2023년 9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나스닥 상장 신청을 해가지고 약 1,500만 달러 규모의 조달을 예상하고 9월 초에 공모가 4달러, 보통 주 200만 주로 발행을 결정하고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고요. 상장 당일 52% 급등을 했어요, 주가가.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나락입니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차익 실현이 상당히 그 수요가 넘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실적을 좀 살펴보면 크지는 않지만 계속 매출이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제 이 회사는 3월 결산 법인인데 지금 2021년 3월 기준으로 약 올해 3월까지 3개년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3월 결산월 기준으로 보면 에비타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현금 흐름도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 향후에는 좀 살펴봐도 괜찮겠다 하는 종목인데 네. 매출이 그렇게 사실 크지가 않아서
그 주가를 뭐 많이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면 나쁘지 않은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분의 매매 스타일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 엄청나게 다사다난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매매 내역 기록만 봐도 손에 땀이 쥐어지던데요. 네, 이재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분의 이제 매매를 저도 이제 분석을 하다가 이걸 네. 차트로 보여드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네.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특정 종목에 대해서 줄기차게 관찰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한 종목을 매매한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길목을 지키면서 변동성이 폭발되면 매도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이분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마지막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오히려 기다렸다가 변동성이 커지면 그 커진 변동성 사이에서 아주 짧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변동성을 노리는 전략. 그러니까 스캘핑 전략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유튜브 같은 방송을 보면 가장 화려해 보이고 가장 주목을 받는 이제 그런 트레이더 중에 이런 이제 매매법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분은 전형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잠깐 이제 일봉상으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평균 단가가 6.920이고 매도 단가가 9.43. 그러니까 이 구간 변동이 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를 잘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평균 단가만을 얘기한 거고요. 매매는 거의 뭐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몇십 번, 몇백 번이 반복됩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조금 변동성이 떨어지면 직전 근처에서 매수, 매수, 매수. 그리고 직전 고점까지 오르면 매도, 매도, 매도. 또 밀리면 매수, 매수, 매수. 매도, 매도, 매도.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이거는 스캘핑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전투적인 스캘핑이라고 볼 수 있죠. 초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아마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이런 매매법을 보면서 좀 놀랐던 거는 이게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보통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경우에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하루에 100%씩 막 수익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일반인 분들이 뭐 좀 따라서 하거나 혹은 이걸 좀 배워보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할 수 있다. 역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다사다난한 과정을 겪기는 하셨는데요. 이 스캘핑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위를 수상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끝까지 도전해서 멋진 수익률 보여주셨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주식 영웅전 9월 수상자 5분의 매매 스타일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을까요? 새로운 우리 최선 앵커와 함께해서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세상에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저희 데이터를 보면서 아마 정말 놀랐을 거거든요. 맞아요. 야, 이렇게 어떻게 매매를 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이제는 익숙해지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이후에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기법 이런 거를 이재환 대표님이 또 설명해 주시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 제가 이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대한 투자 유인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또 바이오 그리고 지금 여기 다루어지는 종목들이 대부분은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을 꼭 그 유념하셔서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환 대표님.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그 우리 키움 영웅전에 참여하시는 아주 그 뛰어난 트레이더 분들은 그 방법론이나 어떤 그 종목 대상보다는 이분이 매도에 대한 강단이나 매수에 대한 강단이 있고 그걸 멘탈적으로 잘 극복을 해서 본인만의 매매법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실전자 분들도 이걸 그냥 그런 부분에서 크게 참고를 하시고 본인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이렇게 뛰어난 트레이더들도 있구나라는 그 정도 교훈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강조를 드리지만 이 해외 주식과 관련해서 이런 실전 투자를 하는 곳은 키움증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참고를 하셔서 미국 주식의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라는 부분도 여기서 같이 잘 배워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첫 방송이어서요. 다 뭔가 낯설기도 하고 걱정도 참 많이 됐는데요. 일단 오늘 촬영 내내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워낙 두 분께서 말씀도 잘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이 각자의 트레이더분들 스타일을 비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나는 이러면 어땠을까라면서 그 상황에 좀 대입을 해보기도 하고 좀 몰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 보신 투자자분들께서도 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매매 방식을 따라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마시고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 방금 말씀해 주신 점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해외 주식 영웅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